익산시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확진자 수는 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379명, 52명이 격리 입원 중이며 완치 323명, 사망 4명입니다. 499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32명, 검사 진행 중 466명, 누적 총 검체 검사자는 15만 9,747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219명이며 이중 밀접 접촉자가 160명, 해외 입국자는 59명입니다. 오늘 12시를 기해 21명이 격리 해제됩니다. 어제는 익산 379번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379번 확진자는 30대로 완주군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된 완주 104번의 가족입니다. 무증상으로 4월 29일 목요일 검체 채취 후 어제 오후 5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3명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4월 30일 금요일 17시 기준으로 1,580명이 접종하여 누계 23,685명에 대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접종률은 64.4%입니다. 오늘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돌봄 종사자 등 245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3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일요일 24시까지 3주간 더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을 제외한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음식점, 카페 등 중점 관리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며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 가능하지만 종교 시설 주관,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또한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 연장하여 다중 이용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 시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개방 여부는 5월 1일 토요일 14시 관계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반복되는 방역 조치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코로나 극복 및 일상 의료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감내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봄맞이 등 사회활동 증가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로 가족, 지인 간 모임, 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득이하게 식사나 운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유에서 할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실내 시설에서는 상시적으로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